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울산 교육감 선거와 울산 남구 나 선거구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특정 지역의 득표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신기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6,400표 울산 미스터리, 울산 남구 나 기초의원 보궐선거와 울산교육감 선거의 득표수가 놀랍게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기이하고 획기망측한 사건이 터졌다. 이런 부분을 울산의 지역신문 여러분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남구 나 선거구 6,400표의 미스터리. 울산 제1일보가 2023년도 4월 9일 날 여러분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뭔가 하니까 울산 남구에 많은 사람을 놀랍게 한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텃밭과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울산 교육감 선거도 여러분들, 예, 민주노총이 확실하게 미는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정 4동 그리고 옥동에서 울산 교육감 좌파 후보가 여러분들 획득한 그런 6,450표하고 그다음에 울산 남구 나 기초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후보가 차지한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거는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세상에 수많은 여러분들 표가 있는데 그게 득표수가 옥동하고 신정사동에서 정확하게 합산을 해보니까 교육감 득표수 6,450표, 천창수. 그리고 여러분들 울산 남구 나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후보에 그것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 제1인보는 진짜 기이한 일이다 그렇게 하고 밑에다 뭐라고 뭐라 했는데 밑에 건 다 필요 없고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선거 데이터를 만졌을 때, 선거 데이터를 주물렀을 때,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은, 예, 여기에 이제 남구 나 선거구에 민주당의 최덕종 당선인이 당선된 겁니다. 여당 텃밭에서 여러분들 야당이 당선된 거니까 놀라운 일이죠. 예. 아주 아슬아슬하게 당선되어 있습니다. 울산 남구 나 기초의원에서 국민의힘의 신상현 후보를 153표 차이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예. 거의 접전이었던 거죠. 예. 울산 남구 의원에 더불어민주당에 당선된 겁니다. 여러분 뭐 하나도 과장하지 않고 참 저는 우리 사회를 걱정합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이 거의 사라지고 특히 과학적 사실에 대한 그런 존중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져 버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숫자만큼 과학을 대표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숫자가 보여주는 그런 발견을 대부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저는 과장하지 않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특히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울산 남구 나에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기초의원이 탄생하고 울산 교육감 선거에 민주노총에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된 것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자료는
제야 전문가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주 정도 작업을 해 가지고 이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그 후보별 득표수에 후보 사이의 규칙, 수학적 관계식을 확인한 겁니다. 수학적 관계식을 확인했다는 이야기는 일정한 수학적 관계식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제조 생산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대개 이제 투표자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합산한 후보별 득표수는 숫자의 특성상 자연수라고 부릅니다. 자연수는 쉽게 이야기하면 난수라고 불리기도 하고 무작위수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랜덤 넘버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 자연수를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런 풀어쓰게 되면 천방지축처럼 이렇게 온 전신에 퍼져 있는 숫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일정한 관계가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를 합산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제조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그 득표수라는 것은 자연수기 때문에 그것을 더해도 자연수고 빼도 자연수고 곱해도 자연수고 그다음에 나누기를 해도 자연수인 거죠. 그런데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자연수가 아니고 인공적인 수, 인위적인 숫자가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가장 주목할 것은 전주 완산구는 손을 안 댔습니다. 창녕군수 선거도 손을 안 댔습니다. 광역 여러분들 의회 의원인 구미 4 선거도 손을 안 댔습니다. 창녕 1 선거도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손을 다 댔습니다. 울산 남구나의 기초의원은 15%의 값을 설정값을 줬습니다. 그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국힘당 후보가 빼앗긴 표수가 416표고 그다음에 416표만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졌기 때문에 416표 곱하기 2, 832표가 득표수 증감한 그 총득표수가 된 겁니다. 한 표건 두 표건 간에 832표를 움직여가지고 승부를 조작을 한 겁니다. 앞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게 되면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153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런데 얼마를 조작했는가 하니까 832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표를. 당연히 이기죠. 832표를 조작했으니까. 교육감 선거는 좀 심합니다. 민주노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천창수 후보, 좌파 교육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전산적으로 빼앗아가지고 그다음에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 후보와께서 빼앗아가지고 천창수 후보에 대한 거죠. 김주홍 후보 이름 빼앗긴 표수가 8114표입니다. 그리고 8114표를 마이너스 해가지고 8114표를 누구한테 플러스 해줍니까? 천창수 후보한테 플러스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8114표 곱하기 2가 17562표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다 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뭐 선거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치러지고 있는 겁니다. 이 기초의원 선거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기 위해 가지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리에 협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노동단체와 특정 교원단체에 완전히 뭡니까? 예, 유착관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설명을 드리는 분은 저 사람은 뭐 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더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정 사동하고 옥동의 합친
6450표가 신정사동과 옥동에서 여러분들 울산 남구 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450표를 얻고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도 신정사동과 옥동에서 6450표를 얻었다는 것이 울산 제1일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신정사동하고 옥동의 여러분들 결과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천창수 후보의 좌파 교육감 후보 당선자입니다. 김주홍 후보 우파 교육감 후보입니다. 예. 신정사동만 이름 신정사동과 옥동을 합치게 되면 6450표를 얻었습니다. 천창수 후보가 그리고 울산 남구 나 선거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450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예. 이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천창수 후보의 신정사동의 경우에는 천창수 후보는 플러스 5% 김주홍 후보는 마이너스 5%입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5%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는 오차범인 0에서 3%를 크게 벗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손을 댔다는 겁니다. 신정사동 모든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천창수 후보는 더해주고 더한 것만큼 김주영 후보께서 빼앗은 겁니다. 그게 플러스 5%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얼마를 훔쳤냐 그대로 여러분 다 나옵니다. 계산이 되면은 예. 김주영 후보는 신정사동에서만 321.30표를 빼앗깁니다. 그 반올림 처리해가지고 321표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 빼앗긴 수만큼 누구한테 가는 거 아니까 천창수 후보한테 더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플러스 321표입니다. 그러니까 옥동은 오늘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정사동만 여러분들 기준으로 하게 되면 총 득표수 증감 작업이 이루어진 그 표수가 642표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득표수 위조 증감을 큰 범죄 행위로 다루는 겁니다. 득표수가 증감을 시켜가지고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쪽에 5%만 더해주고 그 득을 위해 가지고 우파 교육감 후보에서 5%를 빼앗은 겁니다. 그 여러분 진짜를 구해보니까 신정사동의 천창수 후보는 2311표를 얻어야 되는데 몇 표를 얻었습니까? 2632표를 얻은 것으로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진짜 득표수는 어떻게 찾아냈냐?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35%라는 숫자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 35%라는 것이 설정값 혹은 조작값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용이 사전투표에서는 100장당 35장을 천창수 후보에게 옮기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35%만큼 천창수가 이름들 그냥 공짜로 먹은 것을 빼앗고 김종이 빼앗긴 것을 더해주게 되면 진짜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요약해서 정리하게 되면 천창수 좌파 교육감 후보는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으면 2311표를 신정사동에서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321표를 더해줘가지고 2632표를 이렇게 부풀린 겁니다. 김주홍 후보는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으면 2331표를 얻었을 건데 신정사동에서 그만큼 여러분들 표를 빼앗겨가지고 321표를 빼앗겨가지고 2010표가 여러분들 된 겁니다. 이게는 이제 반올림 해가지고 한 표가 더해져 가지고 2010표가 되겠죠. 이렇게 선거를 다 숫자를 조작을 한 겁니다. 숫자를 만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다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그걸 다 찾아낸 겁니다. 신정사동의 이름 선관위 발표된 자료가 이 노란색입니다. 이게 다 만든 겁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진짜를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진짜인 겁니다. 이렇게 이런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 남구 날입니다. 아주 상시하게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신정 4동, 옥동, 여러분들 이것이 뭔고 하니까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입니다. 선관위가 이런 발표한 자료고,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고 하니까 얼마나 조작을 했는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인 신상현 후보한테서 신정 4동에서 156표를 빼앗은 겁니다. 조작값을 15% 이름 적용했으니까 신상현이 받은 100장당 15장을 가져간 겁니다. 옥동에서는 183표를 빼앗긴 겁니다. 그 156표가 빼앗긴 값이 심상현에게 포함되어 있고 최덕종 함께 여러분들 156표가 더해진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 발표된 자료가 다 조작된 거란 거죠. 신상현은 빼앗긴 표가 포함되어 있고 최덕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더 한 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교정을 해 주면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 남구나에서는 신정 4동에서는 최덕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195표를 진짜 받았는데 진짜 득표수입니다. 그런데 156표를 더해 가지고 가짜를 몇 표를 만들었는가 하니까 2351표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누가 발표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신상현 후보는 진짜는 2440표를 받았는데 표를 156표만큼 빼앗겼으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이름 가짜 득표수는 2284표인 겁니다. 왼쪽은 가짜고 오른쪽은 진짜인 겁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분석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분석이 가능한 것은 선관위 발표된 자료가 조작된 숫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왜? 일정한 수학적 관계식을 이용해 숫자를 만든 겁니다. 이게 다. 여기 당일 득표수만 여러분 조작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조작이 된 거죠. 이렇게 다 발각이 되는데도 이런 엄연한 과학적 사실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법무부 장관 다 눈을 감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제가 하지 않고 싶은데 2024년 총선 똑같은 일을 할 겁니다. 프로그램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조작은 뭡니까? 7번째 했기 때문에 다 훈련이 되어 있고 그냥 돌리면은 숫자를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왼쪽에 있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진짜를 찾아낸 겁니다.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것이 7번째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대통령도 다 입을 다물고 법무부 장관 그 똑똑한 법무부 장관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나라가 집단 체면에 걸린 것 같아요. 뭐 참 뭐 이 문제 계속해서 거론을 안 하려고 했지만 이런 거짓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보니까 울산 제1보에서 어떻게 신정 4동과 옥동에서 울산 교육감이 받은 득표수하고 울산 남구 나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어떻게 이렇게 일치합니까?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 왜 그러냐? 조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렇게 이름 나오는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니고 다들 그냥 제정신들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살 겁니까? 선거마다 이 짓을 할 건데 명확합니다. 문재인 하에서 이름 5번 공직선거 모두 다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윤석열 하에서 2번의 이름 선거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7번을 조작해도 고칠 의지가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기가 찬 나라가 된 거죠. 예. 이거 여러분들 캡처하셔가지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여러분들 캡처하셔가지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선거하고 울산 남구 나 선거를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나.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